2004년 7월 16일 금요일, 로드 아일랜드주의 운속캣에 있는 아놀드 스트릿에는 해가 지자 거리로 나온 여성들로 붐비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과 함께하기 위해 대화하고 있는 몇몇 남성들은 이미 얘기가 끝난 듯 함께 그곳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허름한 주택가에 살고 있던 33세의 제프리 메이유도 이 여성들과 몇 마디를 나누고 가던 길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공장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며 혼자 살고 있던 그는 거의 매일같이 이런 여성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잠깐의 쾌락을 즐기기도 하였고, 이날도 그럴까 생각했지만 이내 마음을 접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허름한 아파트 앞에 도착한 그가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려 하는 순간, 위쪽에 서 있던 두 명의 남성이 다가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제프리는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갔습니다. 운소켓 경찰국의 한 작은 방에 수갑을 찬 채 앉아있던 제프리에게 형사로 보이는 남성이 물었습니다. 매춘부를 만난 적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아는 사람처럼 보이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워주려고 말을 걸어보니까 매춘 여성이길래 그냥 지나갔어요. 제프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은 운속해 경찰국 강력사건 전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에드워드 리 형사였습니다. 그냥 핑계처럼 둘러대고 있는 제프리의 얘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에드워드 형사는 사실 두 명의 피해자를 통해 접수된 폭행 고소건으로 그를 체포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매춘부 여성들로서 제프리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갔는데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갑자기 달려들어 쓰러뜨렸고 두 손을 사용해 있는 힘껏 목을 조르기 시작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행히도 몸싸움 끝에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경찰국으로 찾아와 신고를 했던 것이었죠. 이 일로 매춘 여성 연쇄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에드워드 형사는 수상한 냄새를 맡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체포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세 명의 여성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잠시만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니 가능한 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매춘부와 잠자리를 가졌으면 가졌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물론 범법 행위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는 그 혐의에 대해 죄를 물을 생각도 없으니까요. 최대한 당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자세가 되어 있으니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알고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세요. 하지만 이런 저희 앞에서 계속 거짓말을 한다면 이야기가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제프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에드워드 형사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함께 앉아있던 스티브 노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매춘부를 만난 적 있습니까? 네. 스티브 형사는 언제, 어디서, 몇 명이나 만난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제프리는 눈앞에 있는 세 명의 여성을 찍은 사진을 번갈아 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매춘부들의 이름이나 나이 같은 건 굳이 알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 여성은 33세의 오드리 해리스예요. 16개월 전에 실종되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여성은 42세의 크리스틴 듀몽입니다. 2개월 전에 실종되었죠. 마지막 여성은 24세의 스테이시 굴렛이에요. 12일 전에 실종되었고요. 이 여성들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여자들 중에 보거나 만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확실한가요? 네, 정말로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는 겁니까? 전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요. 어찌됐든 제가 죽였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경찰이 이럴 수 있어요? 갑자기 흥분하며 얘기하는 제프리를 바라보고 있던 형사들은 그가 진범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사건과 크게 관련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 확신하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실종된 이 여자들이 만약 죽은 거라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이고 적어도 죽음을 기릴 수 있는 제대로 된 곳에 묻혀야 한다고 생각돼요. 실종 유가족들은 피해자와 작별 인사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 사건을 해결할 때까지 이 비참한 현실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겁니다. 스티브 형사의 말을 듣고 있던 그는 고개를 땅으로 떨구고 의기소침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던 거죠? 그러려던 건 아닌데 실수로 그런 건가요? 사실대로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단지 유가족에게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의도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그대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네,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감옥에 가는 것보다 제 안에 있는 쓰레기 더미를 이제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요. 이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게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같네요. 용서를 바라진 않겠습니다. 수년 동안 30명이 넘는 매춘부들을 저희 집으로 데려왔었어요. 그중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목졸라 죽인 건진 정확히 기억할 수 없지만 10에서 12명 정도는 살아서 탈출했던 걸로 기억해요. 아파트에 가보니까 객실이 거의 다 비어있는 것 같던데 맞나요? 오래된 건물이라 대부분 수리 중이고 저랑 어떤 할머니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도 몇 년 전에 노안으로 돌아가신 것 같았고요. 그래서 아파트 건물은 저 혼자 쓰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 여성들을 범행할 때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네. 쓰러뜨린 다음에 왼손으로 목을 이렇게 잡고 오른손으로 손목을 잡아서 최대한 반항을 못하겠어요. 팔을 최대한 수직으로 세워서 더 빨리 숨이 끊어지도록. 그런데 탈출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한 거죠? 어떤 사람은 기절한 척을 하고 있다가 틈이 보이자 곧바로 문 밖으로 도망갔고 어떤 여자는 엄지손가락으로 제 눈을 찔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문 밖으로 도망쳐서 911에 신고했으니까 자기를 쫓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뭐 결국 경찰이 오지 않은 걸 보니까 따로 신고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여자는 기절해서 깨어났는데 자기가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테니까 제발 보내달라면서 주인님 제발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눈빛을 보니까 정말 신고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내줬고요. 이 사람들이 신고하겠다는 불안감은 전혀 없었습니까? 그냥 그때는 믿었어요. 직감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럼 오드리 씨를 데려온 날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3년 2월의 어느 날 밤, 제프리는 평소처럼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매춘부 거리에 차를 세우고 사람들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곳에 있던 한 스트립 클럽에서 술에 많이 취해 비틀거리며 나오는 여성을 발견하고 곧바로 차를 이동시켰습니다. 이봐요,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와서 눈 좀 붙여요. 얼마 줄건데? 평소 받는 만큼 줄 테니까 얼른 타요.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그녀는 제프리의 차에 타서 곧바로 뻗어버렸고 그대로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정신을 좀 차린 듯 돈을 가져오라는 말과 함께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제프리도 옷을 벗으며 돈을 가지러 가는 듯 했지만 뒤돌아 있던 그녀에게 다가가 팔을 이용해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몸부림치며 반항하던 그녀는 이내 축 늘어졌고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프리는 평소 여자 목을 조르는 패티시가 있어서 매춘부에게 이런 짓을 많이 해왔지만 진짜로 숨이 끊어진 사람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인 듯 당황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볼을 때리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외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고 당황한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곧 집에 있던 위스키를 꺼내 통째로 마시기 시작했고 술기운이 올라오자 바닥에 차갑게 식어버린 채 누워있던 녀석을 욕조 안으로 끌고 가 눕혔습니다. 거기서도 한참을 고민했지만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자 침대로 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변이 마려워 일찍 일어난 그는 화장실에 갔다가 욕조 안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전날 밤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공장에 전화를 걸어 상사에게 급히 연차를 쓰겠다고 통보하는 것이었고 그로부터 반나절 동안 피해자를 처리할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어딘가에 유기한다면 괜찮을 거라 결정한 그는 자신의 트렁크에 실어 무작정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더라도 사람들이 보였고 들킬 거라는 공포심은 이 결정을 무마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틀 동안 피해자는 아파트 욕조 안에 방치되었고 그로 인해 생기는 악취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프리는 TV에서 방영하고 있던 드라마인 소프라노스를 보고 있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드라마에 나온 시신 유기 방식을 따라해보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마트에서 방향제와 톱, 작은 쓰레기 봉지들을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신 옆으로 가서 남아있는 위스키를 몇 잔 연거푸 마신 뒤 해체를 시작하였죠. 이렇게 작업을 완료한 그는 시신을 그 쓰레기 봉지에 나눠 담아서 밖에 있는 공동 쓰레기 수거통에 갖다 버리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처음엔 이 계획이 쓰레기통을 수거할 때 들통날 수도 있다 생각되어 불안해했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언론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자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개월 후엔 같은 방식으로 크리스틴 디몽, 그 2개월 뒤엔 스테이시 굴렛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됐던 거군요. 그런데 의도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건 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충동적이었어요. 그럼 마지막 피해자인 스테이시를 살해한 뒤에도 매춘부 거리에서 차를 몰고 다녔습니까? 네. 뭘 위해서였죠? 성관계? 아니면 목조르기? 성관계요. 목조르기가 아니라요? 근데 사실 그건 제 입장에선 같은 행동이에요. 성관계와 목조르기가요? 네. 이들은 6시간 동안 이러한 대화를 나누고 만약 이번에 체포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것은 자명해 보였기에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마치 마약 중독자들이 약을 끊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행위였기 때문이었죠.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사람들을 죽일 건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아마도요. 이렇게 인터뷰를 끝낸 에드워드 형사와 스티브 형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자백만으로 재판을 갔다가 진술을 번복한다면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들은 현장 감식반과 함께 카토 스트릿 221번지에 있는 그의 집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아파트 건물에 있던 그의 집은 꽤 깔끔해 보였습니다. 싱글 침대와 작은 3개의 방, 최신형 TV와 전화기 등 연쇄살인이 발생했던 현장이라고 하기엔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욕실에선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루미노를 화장실 내부에 꼼꼼히 뿌리고 불을 끈 뒤 자외선 등을 켜자 제프리가 진술했던 그 작업 당시의 흔적이 고스란히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타일 사이사이를 메우고 있던 줄눈에선 핏자국이 그대로 나타났고 그가 문질러서 닦으려 했던 흔적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핏자국들은 욕조 배수구로 흘러간 듯 파이프 깊숙한 곳까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일은 피해자들의 DNA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루미놀 반응을 통해 사건 현장인 것은 확인했지만 그것만으로는 DNA 분석을 진행하더라도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와 살점들이 흘러갔을 하수구로 통하는 파이프라인을 따라가 보아야만 했습니다. 변기와 욕조 배수구와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말이죠. 과학수사팀에선 긴 케이블 끝에 작은 카메라가 달린 내시경을 이용하여 파이프를 따라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알 수 없는 단백질 덩어리에 꼬여있는 작은 벌레 떼였습니다. 그 단백질 덩어리를 채취하여 자세히 관찰하자 그건 사람의 신체 일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헬스를 즐겨하던 제프리가 섭취하고 있던 단백질 쉐이크의 일부분이었죠. 결국 하수구에선 벌레 떼에 의해 필요한 증거가 모두 훼손되었을 거라 판단하고 집 내부에서 그가 작업할 때 사용했던 흉기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작은 창고 안에서 루미놀 양성 반응이 나온 톱과 마대걸레를 찾아낼 수 있었죠. 이 마대걸레를 이용하여 현장을 청소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시신 확보가 우선이었습니다. 살인사건에서 시신이 없다면 안고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운소켓 경찰국에서는 현재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는 경관들까지 포함하여 존스턴의 센트럴 램피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이 시작된 날은 한여름인 7월 말이었습니다. 그 무더위에서 쓰레기산을 뒤져야 하는 매우 고된 작업이었죠. 온갖 악취가 나고 땀은 비오듯 쏟아졌지만 모든 사람들은 무고한 피해자를 생각하며 수색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색이 시작된 지 이틀이 지난 7월 29일 목요일 한 경관이 검은색 작은 쓰레기 봉지를 찢자 조각난 신체 일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그곳에 함께 있던 다른 봉지에서도 마찬가지의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것을 3명의 여성 DNA 샘플과 대조하자 한 여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 피해자인 25세의 스테이시 굴렛이었죠. 그리고 일주일이 더 진행된 이 수색에선 실종된 지 몇 개월이 지난 첫 번째 피해자와 두 번째 피해자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프리의 집에서 발견된 혈흔을 통해 첫 번째와 두 번째 피해자의 DNA 일치 결과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00번에 가까운 분석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의 DNA와 일치하는 결과를 찾아낼 수 있었죠. 시신은 없었지만 적어도 그곳에서 피를 흘리는 부상을 당했던 것까진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모인 증거들은 무려 170개 이상에 달했습니다. 에드워드 형사는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제프리를 회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프리 씨, 지난번에 대화 나눴던 에드워드 형사입니다. 네, 면회가 올 사람이 없다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내용을 제외하고 더 드릴 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뭐가 더... 이미 자백을 모두 하신 상태긴 하지만 저희와 별다른 양형 거래를 하지 않은 상태라 이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게 뻔합니다. 제가 비록 당신 변호사는 아니지만 수사를 수월하게 해주신 보답으로 일종의 양형 거래 조건을 제시하려 합니다. 아, 뭐 용서받으러 자백한 것도 아닌데 제 죄책감 때문이었을 뿐이에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한 세 건의 살인에 대한 재판을 포기하고 심리에서 모두 유죄로 선언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제가 검사에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석방될 수 있도록 말을 전하겠습니다. 네.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까 어찌되었든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약속을 받아낸 에드워드는 검사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06년 2월 15일 수요일 재판 대신 열린 심리에선 제프리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던 36세의 제프리에게 3건의 살인죄와 2건의 폭행죄에 대해 2건의 무기징역, 1건의 10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가석방 자격은 41년 뒤에 주어진다고 하였죠. 그의 나이가 77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선고가 내려진 후 그가 남긴 말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지만 피해자 유족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연쇄살인범 치고 너무도 쉽게 자백해서 뭔가 싱겁다고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실 듯합니다. 바로 당신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담으로 몇몇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제프리에 관한 것입니다. 몇몇 범죄 전문가들은 제프리가 아마 체포되지 않았더라도 세 번째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살인은 없었을 거라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체포되기 약 몇 달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던 익명의 여자친구 때문이었죠. 술집에서 처음 만난 그녀는 평생 외톨이처럼 지내왔던 제프리에게 먼저 다가왔었습니다. 항상 소심하고 사람들 무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길 좋아했던 제프리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죠. 선뜻 그렇게 다가온 그녀가 제프리와 대화를 나눈 뒤 던진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제프리는 선뜻 그녀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가정불화로 인해 9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였고 제프리는 어머니를 따라갔지만 17살이 되었을 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내보내야 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와 만나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그 아버지도 제프리가 22살 때 폐암으로 사망하게 되었죠. 그 이후로 외로울 때면 항상 매춘부들과 하룻밤을 보냈고 그건 거의 매일같이 반복되어 왔었죠. 그래서 자신을 세상의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있던 제프리는 아름다운 그녀를 차마 받아줄 수 없었고 그렇게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프리에게 열성적으로 계속해서 구애하였습니다. 아파트 정문 이외에 키를 보관해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몰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놀래켜주기도 했고 맛있는 음식도 손수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더 이상 내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제프리는 그녀와 사귀기 시작하였고 서로의 애칭까지 생겼습니다. 제프리는 그녀에게 나비라고 불렀고 그녀는 제프리를 곰돌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에 흥분을 느끼는 제프리의 이상한 모습까지 받아주었습니다. 성관계 중 질식하기 직전까지 목을 조르는 걸 허락하였고 오히려 그걸 함께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였죠.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처럼 이 둘은 딱 들어맞는 집신 한 짝처럼 보였습니다. 제프리가 체포되어 형사들과 6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을 때 여자친구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펑펑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제프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프리 본인 말처럼 체포되지 않았다면 계속 살인을 저질렀을 거라 보시나요? 아니면 범죄 전문가들의 말처럼 여자친구의 존재 때문에 살인이 멈췄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은 아주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고 계실 듯합니다. 구독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저는 다음에 다시 흥미로운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